녹화해서 드릴 거고요. 또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얼굴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래? 예. 싫어하시는 분 계셔갖고, 예. 어디 뭐 수배되신 분이 있으신지 뭐. 자, 그래서 그 고민사항 같이 얘기 좀 나눠보고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는 제가 법륜스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분은 인생 상담을 하는 거고 저는 인생 상담할 짬밥은 아니고요. 영업도 오래 해봤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제 세일즈 관계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자꾸 사람들이 무시해가지고 학위도 받았고 그런 거 있어요. 또 강의를 하다 보면 네가 뭔데 뭐 이래요. 내가 영업을 해봤다는 건 아는데 그럼 뭐가 필요한데 이제 뭐 학위가 필요하더라고요. 최고까지 했죠. 박사학위까지 했고 책도 15권 썼고 뭐 TV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말 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삼성화재 이제 강의하고 지금 대전에서 하고 온 겁니다. 근데 기업체에서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이제 대중을 상대로 이제 일방적인 강의잖아요. 이렇게 소통을 좀 하고 싶고 또 이걸로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랑 이제 인연이 되면 제가 매달 이렇게 광주도 오지만 여러분이 또 서울도 올수 있고 제가 또 분기 한번 정도는 여기서 모임도 할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만나러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저랑 교류를 하시면 또 많은 분들 좋은 분들 좀 커뮤니티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계속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선물을 드릴 거냐면 이따가 또 늦게 오신 분들도 안내를 해드릴 텐데 전화번호로 보이스 책을 보내드릴 거고요. 파일이 갈 거예요. 파일이 책 원본이 PDF로 그 다운받아서 듣고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 방법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파일 이렇게 갈 거예요. 사용 방법들이 그럼 그걸 다운받으셔서 계속 듣고 따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이. 예. 예. 아, 그래요? 예. 우리 김범수님 내가 말씀드린 매주 올라오시는 예. 지금 책 쓰고 계시고 아, 이따가 또 책이 나올 거예요. 예. 잠깐 와서 여기 예. 소개 좀. 여기 어떤 데인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기서 신입사원들 교육하는데 그때는 안 떨리는데 똑같은 장소인데도 살짝 긴장이 됩니다. 예. 여기 집주인이고요. 저는 이제 원장님을 알게 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원장님이 하시는 컨셉으로 제가 방을 만들긴 했는데 원장님 방이 더 좋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진행을 해볼까 하고 원장님이 시키신 대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많은 걸 배워가시고 자주 방문해가지고 서로 어차피 지역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여기를 이제 베이스캠프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 또 공부하는 뭐 독서 토론도 하고 여기서 서로 비즈니스 얘기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같은 사랑방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해요. 제가 서울에 하는 걸 이제 그대로 축소해서 여기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방송도 할수 있게 이렇게 조명도 그런 조명도 만들었고 모니터도 제가 사라는 대로 샀어요. 흉내내는 거죠. 원래 그 스승이 하던 대로 흉내내는 거니까 쭉 한번 보겠습니다. 강민규님이신가요? 예, 강민규님. 현재 성우를 지망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다양함이 요구되죠. 혹시 발성이나 어조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강의를 신청하게 되셨네요. 우선 저는 이렇게 뭐 쇼호스트가 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하면 그 이유를 조금 물어봐요. 예, 그게 간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하다 말다 그래갖고 성우가 왜 되고 싶으세요? 네. 예, 알아요. 제가 있었죠, 거기 학부장으로. 예. 삼성동에 있죠. 예. 예. 자, 너무 길어요. 성우가 왜 되려고 하십니까? 자, 면접 보러 갔다 그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떨어져요. 예전부터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거 하는 순간 떨어져요. 떨어져요. 성우가 되는 방법 두 가지예요. KBS, MBC 같은 공채에 들어가서 되는 거 아니면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자, 배우가 꼭 요즘은 탤런트 시험 돼 갖고 공채 탤런트 안 하죠. 그냥 기획사에서 해 가지고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성우가 되겠다 했을 때 KBS나 MBC나 뭐 EBS에 들어가겠다? 굳이 안 들어가도 성공할 수 있어, 이제는. 근데 거길 들어가면 안정적이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되려고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목소리 좋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냥 하고 싶어요. 더 간절하셔야 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목소리 아니에요. 미안한데. 그리고 요즘은 목소리가 좋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다 배우하는 거 아니죠. 요즘 잘생긴 배우만 있어요? 아닌 배우도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연기가 하고 싶어요? 다른 인생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러면 배우가 되는 거지.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배우가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뽑겠어요?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솔직하게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우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타겟을 가세요. 나는 KBS, MBC나 EBS에 합격을 하겠어. 그럼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학원을 다니셔야 됩니다. 스카이캐슬처럼 사교육을 받으셔야 돼. 혼자 해서 안 돼. 솔직한 얘기로 안 돼. 수천 명이 지원을 해. 선생님 같은 분이. 그리고 몇 마디만 딱 들어봐도 우리는 알아요. 얘가 훈련이 됐구나 안 됐구나. 그게 목소리 톤이 아니에요. 얘가 표현을 할 줄 아는구나. 이거예요. 표현력. 그렇게 해서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우는. 목소리로 다양한 사람을 연기하는 게 성우지 좋은 목소리로 하는 게 성우는 아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만 잘하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가수가 되려고 하는지가 절실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못하시니까 오늘의 조언은 내가 왜 성우가 되려고 하는가를 언제든지 누구한테라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짧고 간결하게. 그래야 성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가 대학교 때 저는 학교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3학년 때. 되게 친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성우예요. 구자형이라고. 엄청 친해요. 그냥 불알친구처럼 친해요. 근데 걔는 성우가 됐고 저는 아나운서가 됐죠. 갈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되게 게으른 애거든요. 이거 방송 다 되는데. 친하니까. 근데 걔는 성우에 대한 가치관, 어떤 그 자존심 이게 엄청 센 애예요. 그리고 우리 국어에 대한 사랑. 저보다 더해. 아나운서보다 더해. 근데 저는 학교들 때렸어요. 저 자식은 저렇게 대충 하는데도 저렇게 잘 나가네. 걔는 또 군대를 안 간 거야. 그래서 바로 합격을 했는데 4학년 때.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저는 군대도 갔다 왔죠. 뭐 아나운서 하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좀 늦게 스타트 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 집에 갔더니 국어사전부터 쫙 있더라고요. 내가 아 이놈이 겉에서는 노력 안 하는 척해도 엄청 노력했구나. 그래서 근데 많이 그 성우를 지금 걔도 이제 성우 학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성우에 대한 그 미래 김기현 성우님 아세요? 대한성 다 제자예요. 두 분이 저한테 배웠어요. 비싼 돈을 내고 저한테 지도를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 강의하려고. 강의하려고. 그 어르신들이 저한테 강의하려고 돈 내고 열심히 배우셨어요. 정말 성실하시더라고. 왜 최고가 된지는 알겠어. 그 나이에도 뭘 배워요. 돈 내고 계속. 대단해요. 근데 후배들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성우만 해서는 먹고 못 산다. 김기현 님도 영화 하시잖아요. 대한성 씨도 딴 거 많이 하시죠. 예. 성우만 해서는 못 먹고 산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시고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자영의 정도 돼야 되는데 구자형 정도 되려면 진짜 천 명이 한두 명이에요. 그 정도 수입을 하려면. 걔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아요. 또 누가 있냐면 하여튼 성우 쪽에 제자가 많아요. 뭐 이재학부터 시작해서 그 바닥을 좀 아는데 생각보다 거기는 예술가지 존경을 받거나 돈 버는 데는 아니더라. 그래서 뭐 왜 성우가 되려 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주목받고 싶고 막 이러면은 탤런트를 하시는 게 낫고.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좋은 목소리는 아니에요. 아니 좋은 목소리랑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기름진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또렷하게 들려야 돼요. 지금 약간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울려요. 퍼졌어요. 퍼리가 소리가 퍼져버리거든. 이렇게 소리가 쫙 모아져야 돼. 그 입모양이 지금 안 좋아. 그 기초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 우리 딱 들어보면 알아요.
오케이.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 소리 안 해드려서. 예. 자, 김전미님. 예. 노인복지센터를 10년째 운영하고 계시고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좋습니다. 아,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셔서 온 거예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네. 또 젊은 보호자들을 만나고. 네네네네. 네. 특히 젊은 층을 넘어오면 제가 학벌이 어르신들한테 똑같이 너무 구체적으로 질질질 끌리는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의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본인의 원인을 아니까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네. 이게 어르신하고 대화할 때랑 또 자녀분하고 대화할 때가 지금 헷갈리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르신과 대화했을 때 노하우가 있으신 거네요? 나름? 네. 어떤 그 좀 알려주실래요?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예. 그냥 경청과 공감만. 그렇죠, 맞아요. 뭐 리액션 크고 어머나 네. 그러시군요. 뭐 이렇게. 스킨십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것만 하고 와도 예. 만족도 거의 100%. 그것만. 특별히 조언 같은 건 안 하고. 네네네네. 거기까지만. 예. 그 편한 거네요. 네. 그 전에 조언을 몇 번 해서 예. 뭘 안 해요? 조언. 어르신들한테 조언을 네, 절대 하면 안 되지. 안 돼, 예, 네. 그분들 안 바뀌어요, 절대. 너무 예. 걱정되는 마음에 몇 년 동안. 예, 안 돼, 안 돼, 안 돼. 한 2-3년 예. 지금 무조건 맞다 그러고. 네. 예, 잘하셨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그럼 이제 자녀분과 대화할 때는 그게 안 먹히죠? 네. 예. 근데 그들은 목적이 좀 있잖아요. 이럴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 쉬워요. 그냥 자녀분들이 대화한 거는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줘. 하소연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게 다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뭔가 목적이 있고 궁금한 게 있죠. 그죠? 자기가 알고 싶은 게 있을 거야. 그거를 얘기해 주길 원하는데 모르잖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쉬운 거는. 그렇지. 질문을 하면 되겠지. 그걸 끌어내는 게 이제 기술인 거죠. 질문으로 끌어내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쉬운 질문부터. 어떻게 알고 오셨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부분이 또 주의를 하는 건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게 어르신들은 내비둬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자기 속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꿍 하고 비교하거나 나 딴소리 하잖아요. 앞에서는 A라 그러고 뒤에 가서 B라 그러고 그럴 경우에는 끌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해서. 예, 질문해서. 그 단계예요. 끌어내서 그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미리 하는데 어려운 질문 말고 쉬운 질문. 자,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자, 보통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부모님들이 예. 있을 때 잘하고 있는지 돈은 자녀가 내니까? 네. 그렇죠. 우리 부모님 잘 다니고 있는지. 오케이, 그 왔어요. 자, 안녕하세요. 이제 상담 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어머님 어떻게 여기 잘 다니시고 계시죠? 어머님은 네. 그래요. 그렇다고 좀 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잘 모르겠네. 그냥 한번 이렇게 왔는데 어머님 잘 다니고 계시는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 센터를 예. 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럼 제가 대답하기가 내가 목적이 있어도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든가요? 또는 어머님이 뭐 불편한 건 없으시다고 하시든가요? 그래서 어머님이 불편한 거 있다고 하시든가요? 그러면 여기서 불편하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야 아니면 아, 잘 다니고 계셔요 이렇게 하든가. 그렇죠. 상대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게 먼저 던져버리는 거지. 예, 이왕이면 내 입에서. 불만 있고 왔어. 일단 불만 있어 왔는데도 앞에서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만들면 가라앉겠죠. 예, 초반에는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 나올 수 있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라는 대답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초반에 질문하셔야지 아니요, 싫어요가 나오게 하는 순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질문을 하는 거. 또 크로징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로징을 해서 사인을 했어. 사인했어. 바로 내보내지 말고 바로 자리 뜨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이 사람 입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게 하면 해약이나 나중에 환불이나 취소를 안 하겠지. 그럼 뭐 하면 돼? 쉬운 거. 계약하거나 사인했어. 결정을 내렸어. 이 센터에 와갖고 자녀가 결정을 내렸어. 그럼 잘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하셨나요? 하면 거기서 나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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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하고 있고요. 다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뭐 하면 돼? 이렇게 좋은 곳 그러면 혼자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소개. 네, 소개해야죠. 소개. 자기 입에서 좋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많이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인 경우는 있어요? 반대인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을 뭘 설득을 해서 뭔가 이렇게 끌어내고 팔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입에서 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득을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설득이 아니라 이 사람 잘하고 마무리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또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아니요. 불만 있고 이런 걸 얘기해줘야 돼. 내가 해결해줄 수 있으니까. 아 그런 부분을 제가 해결해줄 수 있는데. 내가 해결해줄 수 있으면 또 그 사람 입에서 또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 그 사람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해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끌어내는 거야. 질문을. 내가 해결해줄 수 있는 거니까. 해결해줄 수 없는 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 항상 질문을 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 한번 반복해보시고 상담하는 걸 반드시 녹음하세요. 예, 녹음들 안 하시죠? 내가 혼자 들으려는 건 상관없어요. 그걸 어디다가 하면 이제 문제지만 살짝 녹음하세요. 내가 들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상담했는지. 그러면 또 짜증난다? 왜? 내 목소리가 듣기 싫어. 목소리 이상해. 오, 왜 이래 목소리가 왜 이래. 막 듣기 싫어. 막 낯설어. 어느 목소리가 진짜일까? 내가 듣는 내 목소리, 녹음된 내 목소리. 그게 내 목소리가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소리는 파동이에요. 파동. 진동이라고. 우리가 북치는 거 똑같은 거야. 우주에 나가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스타워즈 보면 막 레이저 총 쏘면 뿅뿅뿅 나가죠.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주에서 광선총 쏘면 소리 안 나요? 공기가 없잖아. 진공에는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너무 심심하잖아. 전쟁 영화를 봤는데 조용해. 그래서 뭐 부서지는 소리가 이펙트가 들어간 거야. 실제로는 소리가 안 납니다. 이 공기를 진동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듣는 소리는 내 뼈와 살이 울리는 소리와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진동이 많은 거예요. 공명이 많은 소리가 좋은 소리예요. 우리가 이 공명통이잖아요. 이 악기가. 그 내가 듣는 소리보다 남이 듣는 소리보다 내가 듣는 소리가 공명이 잘 된 소리예요. 그럼 내가 듣는 소리를 좋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남이 듣는 소리를. 공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스 훈련이라 그래요. 책을 읽을 때 입을 크게 벌리는 것만으로도 공명이 잘 돼요. 제가 지금 입 크게 많이 벌리고 있거든요. 성악가들이 입을 크게 벌리죠. 공명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그런 식의 훈련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짜증나시더라도 녹음해서 들어야 돼요. 녹음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횡설수설하는지 좀 괴롭더라도 들어봐야 돼. 그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봐야 돼. 이게 반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제가 와가지고 뭐 신 내리듯이 자 이러면 상담 잘합니다. 뿅! 그 다음부터 막 돈을 벌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한 1,000만 원씩 받아야지 내가. 그런 건 없어요. 사기야 사기. 어디서 스피치 수업을 말이야 받았는데 막 스피치 수업 받자마자 내가 막 영업을 잘해.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내가 해야 돼. 방법만 알려줄 뿐이지. 그리고 컨설팅. 뭘 해야 컨설팅이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질문을 하는데 내가 긍정적인 뭔가 이제 크레임이 때문에 온 거다 그러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 또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 뭔가 이 어머님을 내가 뭐 좀 더 많이 프로그램을 하거나 좀 많이 좀 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정적인 질문 가지고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에서 그걸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마무리. 하게 되면 좋은 거예요. 오케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남은경님? 남은령인가요? 남은경님. 예. 누구에게 정보 전달을 이펙트 있게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아, 직급하고 계시고. 자, 요게 누구에게나가 좀 문제예요. 예. 누구에게나 잘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대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노인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잘하고 싶다는 건 저도 불가능하고요. 어떤 사람한테 잘하고 싶어요. 정보 전달을. 네. 나의 목적은 그 사람의 비전을 보고 나랑 같이 함께 사업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네. 본인이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까 같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질문해서 이 사람이 뭘 오라는 걸 제가 전달이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해서 전달하는 거와 이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걸 내가 전달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공부도 하고 있고. 근데 저 발음이 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그거부터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직 많이 안 좋으세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발음이 안 좋다고. 예, 지금 갖고 계신 것보다 발음 때문에 손해 보시는 일이 많으실 겁니다. 예, 자음이 문제세요. 자음이 지금 예, 자음 발음 뭐 발음은 두 개잖아요. 받침이 들어가는 자음, 예, 받침이 잘 안 되시거든요. 그리고 모음 부분 아예 이어우 그거 문제 없어요. 자음이 문제. 저는 그냥 충고해 드리는 거예요. 예, 자음이 문제는 오래 걸려요. 모음 발음은 한두 달이면 고치는데 자음 발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자음 발음을 고치는 방법은 아나운서 목소리를 꾸준히 들으시고 계속 외국어 배운다는 마음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교재를 반드시 하루에 20분씩 듣고 따라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뭐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 손해를 되게 많이 보세요. 탑이 되실 거잖아요. 그죠? 그때 탑이 됐을 때 무대에 올라갔을 때 말투는요 상대 카리스마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손해를 보세요. 지금 생활하는 데는 상관없는데 네트워크는 결국에는 교육 사업인데 강의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때 손해를 많이 볼까 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네트워크 쪽에서 뭐 많이 배우시겠지만 결국에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7월달부터 예예예. 좀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거 하면 변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계속 이 친구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 보니까 자꾸 뭔가 활기찬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얼굴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부럽잖아요. 아니 뭐 하는데 그래? 자연스럽게. 너도 한번 와봐.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급하니까 막 뭐 지금부터 막 비전이 어떻고 막 섭 설명하고 그러면 너는 그럼 나도 할 거야 뭐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좀 그거와 너처럼 되고 싶어와는 좀 다른 것 같아. 예. 그래서 당장의 그 수입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네트워크 할 때 막 단기간에 내가 빨리 그 핀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먼저 변화돼서 내 삶 자체가 흥겹고 내가 제품을 쓰면서 너무 좋고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천과 시간이 필요하다. 네트워크도. 아니 편의점을 하나 하더라도 돈이 드는데 근데 거기는 완전히 묶이는 거고 치킨집을 하나 하더라도 못해도 5, 6천만 원이 드는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 그 개선시켜 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근데 단기간에 내가 막 현란한 화법을 배워가지고 이거를 설득하겠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지금 한 6개월 되셨나요? 어떤 점이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 스스로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해야 되고 예, 예, 예. 현재 자체는 예예예 예, 예. 뭐,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예예예 예, 예. 뭐, 끝없이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자체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네. 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 좋은 점은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좋다며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더라도 이렇게 공부했으면 저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즐거워요. 이러면 되잖아요. 네,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건강 공부하시고 또 거기서 또 자원봉사도 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뭐 너무 좋잖아요. 직후변화 회사는 또 내가 돈 벌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아, 내가 이렇게 예, 나도 돈 벌지만 내가 하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자체도 즐겁고요. 모든 게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죄송합니다. 너무 솔직하시네. 좋아요. 그러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럼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가?
저는요 한번 딱 발을 담그면 어찌 됐든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딱 봐서 완벽한 데는 없어요. 완벽한 데는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돈도 많이 벌고 편하고 주변 사람들 욕도 안 먹고 뭐 이러면서 하는 건 없어. 하나를 얻어 하나를 잃어. 근데 내가 잃는 게 중요한 거에 중요하지 않은 거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잃는 거에 내가 얻는 게 중요한 거에 그럼 하는 거에. 근데 내가 얻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하지 말면 안 돼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이걸 함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상하게 볼 거야. 일단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난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잖아. 뭐 남한테 뭐라 그래 그래. 내가 난 피해주는 거 아니니까. 난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좋은 상품 쓰고 제품도 좋으니까 하자고. 그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 이거예요. 제가 쇼호스트 할 때 팀장이 되다 보니까 자꾸 낙하산 상품이 다 저한테 와요. 낙하산 상품이 저한테 와요. 정상적인 QC를 통과하지 못한 위에서 찍어내리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려고 월급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거 잘하니까. 그러면 사장실에서 전화 옵니다. 올라갑니다.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즐거워요. 왜? 인정받았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상품은 없어요. 완벽한 상품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품을 써봐요. 뭐 보고 발라봐요.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 그것만 얘기해요. 왜? 그것만 얘기해요. 나가요.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기본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 대표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완벽한 상품은 없다. 이 상품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점만 얘기하면 돼요.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 회사가 최고고 이런 시스템이 최고고 그래서 들어가보고 막 하보면 떠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짚고 또 다른 데서 또 뭐 더 좋은 데 있다 그러고 막 혼란이 온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결정했으면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은 네트워크 회사 강의를 하잖아요. 완벽한 데는 없더라고. 다 장단점들이 있어. 근데 욕심이야. 막 다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상품과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오늘 좀 상처를 많이 드렸네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아이고. 예. 예. 죄송합니다. 김대승님. 예. 오. AI. 저 강의 그 보시고 오신 건가요? 아 예. 예. AIA. Vitality. 보세요. 바이탈러티 광고하는데. 예. M만 깔아도 돈 버는. M만 깔아도 커피 먹고. 바이탈러티 모르세요? 요즘 뜨고 있는데. 예. 들어는 봤죠. 바이탈러티. 항상 행동력,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이고, 고칠 수 있죠. 예, 고칠 수 있죠. 자, 행동력, 실행력이 막 안 떨어지시는 분 계세요, 여기? 없어요. 다만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지. 사람의 동기는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작심삼일 그거 맞아요. 72시간의 법칙. 초심이 반, 시작이 반. 초심이 반인 거야. 이제 그거를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예, 다시 올리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기다리면 또 올라가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플래너 배우실 거죠. 좀 이따가. 아, 여기서 해결해 줄 거예요. 행동력, 실행력은 이걸로 해결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는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어디를 가야지.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헤매다가 말거든요. 정확해야 돼요, 목표가. 그리고 두 번째, 간절해야 돼요. 배수의 진을 쳐야겠지. 이걸 안 하면 내가 우리 아이가 학원을 못 간다. 이런 간절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목표와 목적이 나만이 아닌 타인을 위한 목적이었을 때 더 실행력이 올라가요. 타인. 그러니까 종교도 좋고 어떤 자원봉사도 좋고 이런 쪽에 비전을 세웠을 때 올라가요. 예를 들면 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게 더 중요한데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이 뭐 월 천이에요. 그죠? 그 정도는 돼야 좀 하는 거야. 아니? 그 정도 해야 어디서 네트워크 한다 그러지. 그래야 이제 꼴장 못해 사람들이.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나는 30%를 떼서 기부할 거야. 실제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뭐 어디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교회나 우물을 파줘.
실제로 가서 보고, 그러니까 탑그레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봉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봉사해. 일정 부분을 그래도 큰 돈을 떼서 자원봉사를 해요. 그게 자신을 일으켜줘요. 실행력을. 나만 잘 먹고 살자려면 에이 편하게 사는데 갑자기 눈에 선한 거야. 막 우물을 해줬더니 막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막 그래서 막 아프리카 말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 이거 또 파줘야지. 또 파줘야지. 그러면 열심히 하게 돼. 또 파줘야지. 그리고 사진이 계속 오고 누구 하나 후원을 하면 걔가 막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런 동기부여야 하는 것들이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이 플래너에서 배워요.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최인혜님. 예, 예. 아이고 설득하는 방법. 네, 감사합니다. 제 책을 사서 보시면 여기 마침 잘 된 게 아직 책을 안 사셨다면 예, 두 권의 책을 보내드립니다. 1권, 2권. 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여는 소통법입니다. 누구 지갑 열어야 돼요? 내 지갑. 내 지갑. 내 지갑. 고객의 지갑은 나중에 털고 사기꾼들도요 처음부터 안 털어요. 지 지갑부터 열지. 사기꾼은 뭐가 문제냐면 지 그런 것 같아. 지가 사기를 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어 그러면 사 이걸 사기라고 생각하면 사기를 안 치는데 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사기인지. 너무 착각을 하는 거지. 막상 나중에 막판 가니까 자기도 당한 거야.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속여버리니까 남을 다 속이는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사기처럼 마음이 있잖아요. 드러난다. 사람이. 그 시대의 사기꾼들은 지도 모르는 거야. 지도 모르게 자기를 속여버리는.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사기는 이거야. 이만큼 해준다고 그러고 요만큼 해줄 때 사기인 거야. 근데 요만큼 해준다고 이렇게 해주면 사기가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만큼 해준다고 더 해줘야 돼. 그러면 존경받아요. 그게 이거예요. 일단 내가 먼저 베풀고 그 다음에 OBM 설득 마케팅은 이거 남을 설득하는 방법. 그래서 이따가 사인 다 해놨으니까 하나씩 사시면 돼요. 아 그냥 설득하는 방법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 책을 보시고 다시 오시면. 자 이게 따님. 아니, 꿈이 뭐예요? 그래요. 뭐 할 때 제일 좋아요? 악기 할 때 좋아요? 예, 악기 다뤄요? 어떤 악기? 아, 전공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취미로? 아, 그리고 뭘 잘한대요, 사람들이? 하은님을 보고? 발표 포럼? 오, 그래요? 잘한다 하고? 네. 주변에 친구들도 많겠네? 어, 그러면 발표 토론 잘하시면 프레젠테이션 쪽으로 가는 게 되게 좋겠네요. 강사도 좋고. 근데 제가 지금 사대를 다니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 예, 선생님 보면 좋죠. 예, 오케이 오케이. 어이 그럼 되겠네요. 발표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 근데 선생님이 막상 돼보면 제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한 30년 차 되신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선생이 아니래. 지금 선생님은 본인이 생각하는 학교가 아닌 거야. 예, 거기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특히 그 나이 되면 이제 정년이 5년 남으신 분인데 너무 힘들대요. 학교 가기, 그러니까 출근하기가 싫대. 정체성 때문에. 자기는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안 되더래. 아무리 노력해도. 요즘 세대가. 그건 알고 되셔야 돼. 물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정말 내가 그냥 편하게 살려고 교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편하게만 사셔야 돼. 뭐 이렇게 사명감 같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쉬워요. 예. 그래서 그 한 선생님은 이제 그분도 이제 우리 학원에 와서 지금 수강하셨는데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강남에서 그것도 욕을 끼지게 먹는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애들을 아침마다 운동을 시켜요. 학부모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공부할 시간에 운동시킨다고. 이게 고집이 있는 거야. 운동해야 성적이 올라간다. 유명했어요. 욕먹는 교장으로. 그 정년을 안 채우시고 조금 남겨놓고 명퇴를 한 다음에 지금 네트워크 하세요. 저희가 영업으로 제가 성공해보겠다고. 그 교장 선생님 출신이. 명퇴하시고. 그리고 선생님 하면 좋은 거 있다? 방학이 있잖아.
이분은 봄, 여름방학, 봄방학, 겨울방학 맨날 해외로 나가신 거야. 맨날 해외. 지금도 아프리카가 있어. 한 달 동안. 아프리카 계세요. 물 아프리카 사진 이렇게 보내줘도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꿈을 심어줬어요. 세계 여행한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나 유튜브나 책을 쓰시라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 세계 여행가라고 소개하시라고. 전 세계 안 가본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거죠. 예, 예, 고민 말씀하세요. 제가 말하기를 좋아하고 네. 발표나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평소에도 말이 좀 빠른 편이에요. 네. 근데 그런데 무대 위에 선다든지 아니면 제가 뭔가 발표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말이 저는 굉장히 적당한 빠르기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녹음해서 들으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 빠르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제 목소리를 좀 많이 녹음해서 들어보는 편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 발음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좋아요. 근데 어느라도 네. 그래서 이 어느란 걸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발성도 잘못됐고요. 어미 끌고요. 총체적으로 많이 고치셔야 됩니다. 예, 그 발표를 잘하시는 게 내용이 좋은 거지 이 표현력은 지금 꽝이에요. 예, 진짜로 발표를 잘하고 싶으면 많이 배우셔야 돼요. 지금 특히 어미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더라고요. 했는데 그래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미 짧게 해야 되고 입 잘 안 벌리고 비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냥 앵앵대는 소리 이런 거. 그리고 발음이 정확하면 말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저 말 빨라요? 천천히 해야죠? 많이 빠르죠. 근데 전달력에 문제 없죠. 발음이 정확하고 중간에 호흡이에요. 호흡. 많이 쉬어요. 중간에 저는. 말을 천천히 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 급해서. 대신에 호흡으로 조절해요. 이런 것도 집에서 책을 교재 드릴 거니까 끊임없이 읽으시고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발음 교정을 좀 받으세요. 여기도 그 아나운서 학원이나 스피치 학원 있지 않아요? 예, 예, 예. 뭐 비슷해요. 배우는 거는. 그러니까 발음만 교정하고 그거는 아무 데서 배우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고난이도는 이제 서울에서 배우시고 여기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잡아줘요. 지금 다 그런 부분들. 예. 한번 배워보세요. 이왕이면. 그래. 박행수님? 예. 세미나 초대 이렇게만 쓰셨어요? 아, 예, 애터미 하고 있어요. 예예예예. 예. 우리 고객님들 많이 있는데. 네. 세미나 초대가 잘 안 돼요. 뭐라고 하세요? 자, 저한테 초대해 보세요 세미나를. 뭐야? 봐야 소개 조언이 되니까. 자, 오랜만에 언니. 잘 지내 언니? 언니 왜 만나자 그랬어 나를? 언니 오랜만에. 우리 제품이 애터미 제품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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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품 쓰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완전 좋은 건지 아는데 그 사람이 이제 초대를 잘 못해요. 왜 못해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올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거절해요? 뭐라 그러면? 그 제품 싸고 좋다. 쓸 거다. 쓰잖아. 그 회원 분이야 자기 알아서 쓰. 쇼핑몰 있잖아요. 싸고 좋다. 쓰면 되지 뭘 거기 세미나까지 가냐. 그 이유가 워낙 그 네트워크에 대한 안 좋은 편견들 잡힙니다. 거기 가면 잡힌다, 집에 못 간다, 뭐 가다 놓는다, 뭐 이런 소문들. 샷타 내리고 뭐 이렇게 못 가게 하고 옛날 그랬다며요. 나도 안 당해봤는데 그랬대요. 뭐 가면 샷타 내리고 뭐 아니 버스에 태워가지고 어딜 간대. 예. 그리고 막 예. 그리고 멀리 가는 거야 막. 그리고 못 돌아오게 만들고 막 거기에 막 가다 놓고 옛날 자석 옆할 때 그랬대요. 그게 미국에서 그랬대요. 미국에서 온 거예요. 네트워크에 올 때 미국 애들이 그런데 이렇게 버스에 태워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한대더만 멀리 가가지고 막 걔네가 더 심한가 봐 우리보다. 그거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와서 뭐 부담스러운 거죠. 그걸 하면서 내가 뭔가를 자꾸 뭘 가입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부담되지 않게 불러야 되는 거죠. 세미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어떻게 설명해요? 세미나 왜 가야 돼요 내가? 왜 싸는지? 네, 예. 우리 제품 굉장히 막 식술 하나 있는 950원밖에 안 하거든요. 내가 마트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제품이 싸고 좋은데 내게 화장품 같은 거는 굉장히 비싼데 내가
아, 그러니까 왜 가야 되냐고요? 예. 그렇죠. 이게 왜 싼지 알려줄게. 몰라도 돼요. 안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가서 공부해? 이게 왜 싼지를 뭐 그냥 나한테 싸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괜히 가가지고 그래 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입시켜서 이게 사업하려고 그러지. 물론 그게 목적이지만 그럼 가겠냐고요. 덫을 놨는데 너 잡아먹을 거야 그러면 오겠냐고. 거기다 고기를 놓고 뭘 놓잖아.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덫, 물론 덫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잡아야 되잖아. 그게 없잖아요. 네, 그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큰 세미나 하는데 건강 정보를 준다는 등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오면은 뭐 사은품 준다는 등 그 세미나 오면 이렇게 갖고 뭐 할인해도 받을 수 있고 뭔가 이 당근이 없잖아. 그냥 세미나 와 그러면 안 가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리크루팅은 야구공 던지는 것과 같다. 야구공을 세게 던지면 피하잖아요.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구공 던지려면 받게 하려면 살살 던져야 되잖아요. 그 던져야 된 이유를 잡아야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살살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왜 잡아야 되는지 여기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너무 세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지. 다음에 그 당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뭘 줄 수 있는지. 그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다 해결된 거야. 여기다 대고서 아니요, 라는 상황 없거든. 내가 다 그런 식이야. 도움이 됐어요, 그럼? 네. 예예예. 예, 예. 한번 배워보죠 우리. 예, 좀 이따가 예, 배워볼 겁니다. 오케이. 어? 시간이 지났네요. 아니죠. 우리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니까 오케이 좀 남았네요. 자 다음 이호영님. 예. 농장을 경영하고 계시고 직급을 하고 계세요.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 저는 네. 거기 설문에 썼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해 보실래요? 지금 입도 크신데 소리가 되게 좋은 소리를 갖고 있어요. 이거 관상을 딱 보니까 지금 광대가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저 그 두상은 되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두상을 갖고 계세요. 입도 크고요. 노래도 잘하실 거라고. 저분 음만 잘 맞추면 소리 자체가 좋으니까. 예. 근데 지금 입을 안 벌리시니까 안타까운 거야.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씀해 보실래요? 예,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도 예. 지금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순서가 다가오면 네. 제가 이제 긴장을 하는 예. 그게 예. 너무 싫은 거고. 네. 그다음에 일단 앞에 이렇게 딱 나가서면 네. 제가 이렇게 너무 긴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하는 순간 떨려 가지고 예. 어떤 말을 할지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준비한 것도 제대로 말 제가 전달을 못 하고. 예, 예, 예. 너무 예. 긴장을 예. 네네네. 이 부분은 매번 상담할 때만 나오는 부분이어서 유튜브에 대인 공포 뭐 이런 거 쓰면 영상이 있거든요. 긴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 돼서 누구나 겪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또 얘기 드리면 유튜브에 많은데 또 나눌 수 없고.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이제 조회수도 높고 우리가 우리 감정이거든요. 이건 감정인 거죠. 떨린다는 건 감정이에요. 내 감정을 읽어보세요. 나는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는 감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레이는 거와 공포예요. 그죠? 공포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설레이는 거와 불안한 거예요. 같은 감정이에요. 그죠? 떨린다는 거 같잖아. 그럼 이게 설레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생각하면 돼. 내가 감정을 읽을 때 나는 지금 불안한 거라고 생각하면 쉬는 거고 이건 설레이는 거라고 바꿔주면 어떨까? 자, 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어? 낯설죠. 낯설면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낯선 공간에 가면. 근데 우리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설레인다고 하죠. 왜? 안전하니까. 안전하면 설레는 거야. 근데 갔는데 막 전쟁터야 막. 아니면 강도들이 막 있어. 낯선 곳에 갔더니 막. 그럼 불안한 거지. 근데 파리를 가거나 특히 일본은 또 안전하잖아요. 이런 치안이 안전한 곳은 우리는 불안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 후진국 가고 막 그럼 막 불안하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솔직히 겁나잖아요. 불안한 거거든. 거기는 혹시 치안이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같은 감정이에요. 근데
왜 불안한지를 생각해 보자고. 자, 왜 불안한지. 내가 엉망으로 발표하면 어떡하지? 나를 사람들이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머리가 하얘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그래, 내가 나와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고 그랬을 거. 근데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 또는 아니거든. 오히려 격려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그냥 떨림이다 얘기하면 되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특별히 내가 이럴 게 별로 없네. 안전하네. 이건 안전한 거네. 우리끼리잖아. 그래서 낯선 데 가서 내가 이걸 안 하면 인생이 망가지고 말이야. 제가 언제 떨렸냐면, 이렇게 안 떨잖아요 제가. 어디서 덜덜 떨었냐면 박사학위 그 저기 그 프로포절 마지막 발표 때. 여기서 내가 망가지면 6개월을 더 다녀야 돼, 대학원을. 그 시간과 고통이 얼마나, 정말 꼬마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대학 그 박사 논문은 정말 미쳐버려. 좋은 소리 할까요 교수들이? 그냥 와, 사람을 그렇게 밟는, 지금 밟아요 교수들이. 그냥 막 다섯 명이서 공격을 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입이 짝짝 마르면서 막 다리가 떨리더라고. 저도 그 미래가 보이잖아, 떨어질 거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럴 땐 떨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 떨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면 돼. 개인 공포, 무슨 뭐 연단 공포, 뭐 떨린다의 모든 책에 나오는 그 답이 다 똑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면 덜 떨린다. 연습하라고 나와. 준비한 게 많으면 내가 자신 있거든. 연습량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예, 네, 연습량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팁을 주는 게, 요 그래서 이게 써서 이게 들고 와서 읽는 분 계세요. 그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외우는 분 계세요. 그럼 눈동자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거 외우면 더 불안해요. 절대 외워도 안 되고요. 그냥 나가서 처음에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수상 소감 가면 감사하잖아요. 항상 여기 섰을 때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시간을 좀 끌 수 있죠. 좀 긴장이 좀 풀려요. 이런 거 오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막 누구 감사하고. 쟤는 나와서 감사만 하네 이러진 않아요. 참 좋은 분이구나. 저렇게 감사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끝날 때 또 뭐 하면 돼요? 감사하고. 근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한 줄 정도는 내가 이렇게 커닝 페이퍼를 갖고 가는 거야. 그냥 커닝 페이퍼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커닝 페이퍼를 보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불안할 때 한번 보려고 이제.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이렇게 한 줄 정도만. 머리가 하얘지면 그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요겁니다. 결론만. 그럼 좀 덜 떨려요. 커닝 페이퍼. 뭐 이렇게 써가도 되고. 이렇게. 그럼 이거 하나로 좀 든든해. 그리고 이렇게 탁자를 놓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떨리면 이런 데 숨는 거예요, 원래. 이게 숨는 거예요. 이렇게 노출되면 사람 더 떨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게. 뭐가 앞에 있으면. 그래서 항상 얘기하세요. 내가 가면 뭐 연단 하나 갖다 달라고. 연단 뒤에 숨으세요. 한결 안정스러워요. 대신 이건 짚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짚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짚으면 안 돼요. 이게 살짝 올려놓은 건 좋은데 이거 짚고 하시면 안 되고. 오케이. 도움이 됐어요? 네. 나머지는 동영상에 감사합니다.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황금호님. 아, 황금표님. 아, 예, 우리 통화했죠? 네. 황금표님. 예. 자동차 판매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년 한 8개월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10년 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이러길래 포스트가 네, 1년 8개월 됐습니다. 아직 귀염둥이시네. 아. 예. 이름도 황금표고. 예. 예. 제가 생각하는 사이가 있잖아요. 예. 20대 파일인데. 예. 2대까지는 들어갔어요. 오. 네. 하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 막히고. 고객들에 대한. 어떤 격의 싸움이 났어요. 네네네. 제가 택배를 할 때는 이게요. 예. 가끔씩 이제 뭐 술자리 많이 되고 택배랑 선사에 나가면. 고객하고 예. 네. 질 때가 있어요.
예, 예, 예. 오, 대단하시네. 이 자동차 하시기는 뭐 하셨? 전에는 뭐 하셨어요? 아, 주유소 있었습니다. 주유소? 주유소하고 대리운전 포션트 직접 운영하고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네. 키우고 이제 지금 뭐 주거비전하고. 멋지시네요. 예. 아, 결국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오신 거네요. 그러면 레벨업을 하셔야 되는 네, 부분인데 네, 네, 네. 어, 캠페인만으로도 한계에 오신 것 같아요. 다른 네.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그래서 SNS라든가 네. 아니면 소개라든가 네. 이런 쪽의 작업과 같이 하세요. 캠페인을 계속 하시고 네. 준비하셔야죠. 네. 이제 레벨업 왔으니까 그달 레벨을 가려면 다른 무기 아이템이 있어야 되니까 네. SNS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페이스북에 제가 갖다 봤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려요. 예, 그 구독자를 모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왜 봐야 될까요? 황건표님 그 컨텐츠를? 그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이게 한 학생들 너가 하고 있다. 예. 아, 그러니까 어떤 그 퍼포먼스 예, 또라이 짓을 하고 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또라이로 그 시선을 모았으면 그 다음 단계 예, 예. 황건표의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지. 네.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안 보죠, 제가. 볼 이유가 없죠. 예. 예. 지나가다가 감동받아서 사신 분도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 이상의 단계를 가야 돼요. 네네. 지금 전세기입니다. 그래서 예. 자동차용 보조기를 전단지와 해가지고. 여러분에 보면 전단지를 한 장 걸면 무리거든요. 맞아요. 한 장 걸면 설정을 끼면 설정을 끼면 제가 넘어가는데 잠깐만요. 예, 더 예, 얘기해 나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아, 제가 그 현대자동차의 판매왕 분하고 예. 뭐 이제 좀 인터뷰도 하고 그분 또 쉐보레도 이제 1등 쉐보레 1등 현대 1등 부분을 제가 인터뷰하고 좀 공부한 부분을 보니까 아,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하시고 한번 고객이 되면 절대 안 놓치시더라고. 이분은 기존 고객 관리가 기가 막혀요. 특히 쉐보레 판매왕은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인터뷰한 거 보면 핵심이 스파크 고객을 최 VIP로 모신다가 이번에 비법이더라고요. 스파크를 사면 이분한테는 VIP예요. 왜 그럴까요? 예, 무조건 스파크 산 사람은 2, 3년 안에 바꿉니다. 근데 최고급 찰 사람은 외제차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동에 감동에 감동을 시켜요. 막 리본 달고 막 레카 차에 와요. 차가 몰고 안 옵니다. 이 소중한 차를 레카 이렇게 해서 쫙 내려와요. 리본 달아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줘. 사진 이렇게 우리 돌 사진처럼 액자가 딱 줍니다. 뭐야 이거. 여기서 감동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명절 때 뭐 선물이 계속 옵니다. 아니 도대체 스파크 한 대 팔아갖고 뭐가 남는다고. 그 제가 그 다음에 차를 샀을까? 제가 회사 차를 그 저기 실장님 하나 사주느라고 스파클한테 샀거든요. 그 인터뷰 끝나고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또 샀잖아 이번에. 두 대 샀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볼트. 원래 제가 새 차를 안 사요. 중고차 사는 스타일인데 그분한테 새 차 두 개 샀잖아요. 전기차 이번에 볼트 나온다 그래서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판매왕은 공주에서 8년 연속 1등을 하고 있어요. 공주 그 시골에서. 이분은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해요. 그래서 공주 시골 이 사람이 대리운전이에요. 어르신들 전화 오면 달려가요. 우리 장 보러 갈 때 이제 시골이니까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냥 대리운전 그냥 무료로 해줘요. 이렇게 왔다 갔다 아내랑 같이 그러다가 길 차 가다가 뭐 이렇게 서 있는 차 있거나 퍼져 있는 차 있죠. 무조건 씁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막 고쳐줘. 명 하나 딱 주고. 그리고 이분이 아직도 전단지를 뿌리더라고요. 지금도 전단지를 들고 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앞뒤로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완전 기본기예요, 기본기. 아, 이거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신뢰를 계속 쌓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유명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봉사하고 이 사람들 차 사면 끝까지 책임진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래서 공주에서 7년 연속 1등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꼬셨어요. 저 영업이시면 나와달라고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바쁘다고.
그것이 없다고. 전화로만 계속 통화했어요. 그분도 다큐멘터리도 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슨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 돌아가신 그 우리 그 최절 시작하는 최진실, 현대자동 최진실이 1등인 줄 알아요. 그 옛날에 1등 하셨고, 최진실이라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그분은 한 옛날 1등이고 지금까지 한 8년 9년은 그 사람이 1등 하고 있어요. 공주에서. 어찌됐든 그 뭔가 브랜드, 이제 또라이는 됐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브랜드를 좀 만드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유, 뭐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차는 어떤 브랜드? 아, 기아자동차.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에는 황금표. 예, 한번 기억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그러면 서울 한번 오세요. 영업의 신에 한번 스페셜로, 아직 신은 아니시지만 영업의 신동으로 해갖고 한번 제가 신동 예, 아직 신동, 예, 이제 앞으로 신이 될 신동으로 한번 이제 출연시켜 드릴게요.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아, 예. 전단지를 말았어. 아. 야, 재밌으시네. 아, 두 장. 감사합니다. 아, 볼펜 이렇게 써 있네요. 황금표라고. 네. 자, 이광인 선생님. 예. 매장 운영 팀장이시고요.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1차 유기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인데요. 아, 1차 유기 농산물? 그건 뭔가요? 화학. 예. 예. 아, 그래서 1차 유기 농산물이라고 해서는 1차가 2차가 있나 그랬더니 아. 예. 예. 어떻게 하면 더 판매를 잘할 수 있을까? 예. 매장에 계시군요. 예. 어차피 그럼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제가 좀 회원제로 운영해요. 아, 예. 회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회원은 어떻게 모집을 하세요? 회원은 주로 이제 회원들이 입소문으로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뭐라고 소개를 하신대요? 보통 회원분들이? 친환경적으로 몸에 좋다. 예. 이런 얘기로 많이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세요. 주력. 예. 우유, 계란, 유제품이네요. 아, 유제품이 제일 많네요. 본인이 팔고 싶은 거는? 가공식품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뭘 좀 잘 설명해낼 수 있으면. 그럼 가공식품 중에 어떤 상품이? 예. 라면? 아, 라면이요? 오, 친환경 라면이에요? 아, 우리밀 라면. 그걸 왜 팔고 싶으세요? 기존의 라면하고 차별성이 있어서. 어떤 차별성이요? 우리밀. 유기농 우리밀. 유기농 우리밀로 만든. 그리고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맛은요? 그럼 본인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맛이 크게 차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시식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해보는데 반응이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설명을 더 잘 해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라면을 왜 먹을까요, 사람들이? 간식으로. 그리고 다 알아요. 라면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나쁜 거를 좀 먹었을 때 더 이게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몸에 약간의 나쁜 짓을 좀 해줬을 때 아,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 땡기는 게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라면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몸에 좋은 라면을 먹는다? 이거 쉽지 않은 컨셉이에요. 라면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 안 좋다는 거. 근데 땡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콜라가 그거 있잖아요. 그 무설탕 콜라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네, 무설탕 이런 것들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내가 무설탕이라고 알고 먹어서 그래.
모르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무설탕이라는 거 알고 먹잖아. 그럼 무식중에 내 몸이 안다. 설탕이 똑같이 달아요. 근데 설탕이 안 들어왔잖아. 우리 몸이 알아요. 세포가 알아요. 설탕 먹어야 된다고. 딴 걸로 먹는다. 그걸 채워요. 그런 희뿌매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몸에 좋은 라면 이런 거는 컨셉이 안 돼요. 무조건 맛있어야 돼요. 맛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가야 되지. 몸에 좋은 라면? 그럼 건강식품 먹지. 난 건강식품 먹고 라면 따로 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담배를 못 끊는 것처럼. 사람들이 라면 못 끊어요. 전자담배로 바꿔도 그것도 몸에 안 좋잖아. 그것처럼 컨셉 부분이 몸에 좋아요는 당연히 유기농은 다 좋은 거 알고 있는데 다른 컨셉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맛이라는 부분이라든가 가격이라는 부분.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아내도 그 한살림을 주로 가거든요. 근데 한살림에서 마트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한 것도 많더라고. 한살림이 오히려. 철저해요 그게 가격 대비. 그럼 무조건 맹신해요.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만 살까? 다른 것도 사와. 그거 하나 때문에 간다고. 그게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안 남더라도 컨셉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여기 유기농 더 싸네? 라는 거 한두 개의 상품으로 나머지를 끌어들이는 거죠. 약국에 바카스 영업하듯이. 아시죠? 바카스 영업. 미치고 파는 거. 한때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옛날에 바카스를 미치고 팔았다고. 바카스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이거든. 바카스만 먹어요? 친해지면 어떻게 돼? 간장약까지. 우루사.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로라민 골드. 거기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홈쇼핑에서도 가끔 밑지고 팔 때가 있어요. 고객 확보 차원에 특히 남자 상품들을 그래요. 특히 남자 상품들을 밑지고 팔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 안 남기고 팝니다. 또는 밑지고 팔아요. 가격이 세잖아요. 컴퓨터가. 100만 원, 200만 원 하잖아요. 남자가 200만 원을 팍 질러서 홈쇼핑에서 와이프 사는 거 뭐라고 못해요. 이제 양쪽 부부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저는 덕을 좀 많이 봤죠. 컴퓨터 팔면서 굉장히 싸게 팔면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팔았고 그런 DB를 얻고 또 기저귀 미치고 팔았습니다. 기저귀 미치고 팔았습니다. 기저귀 힐지쳤는데 왜 기저귀는 막 이따만 하잖아. 이만한 거 막 귀찮은 거야. 근데 집에서 배달해 주네. 거기다가 기저귀 깔만한 장난감을 줘. 그것도 브랜드 장난감을 미끄럼틀 막 이런 거 있잖아. 큰 거. 그 가격이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DB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 DB에 대한 개념 없었거든. 제가 있을 때는 되게 똑똑한 사장님이에요. 기저귀를 팔면 정확한 아이의 나이와 성별이 나온다. 성별까지 나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저귀가 다르잖아. 한 번 사면 계속 사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나이가 나오면 그 딱 적당한 시기에 콜이 가요. 어린이 보험. 그렇게 해서 돈을 왕창 긁었어요. 그래서 패션보다 보험 쪽에서 돈을 왕창 긁었어요. 그 DB 갖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정보 동의 같은 게 없었거든. 옛날에. 똑똑하신 분이지. 그래서 그거. 뭔가 컨셉을. 건강은 이제 됐어. 이제 맛 또는 저렴하다. 이렇게 미끼. 상품들이 이렇게 끌어들이는 작전을 쓰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모르지만 충고를 좀 해드립니다. 또 물어봐야죠.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네 라고 저렇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써주신 부분은 다 됐고요. 시간 관계상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상담은 좀 죄송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하지만 전화번호는 남겨주셔야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 가냐면 보이스 저희 학원 다니면 드리는 보이스 교재가 있습니다. 그거를 파일로 드릴 거라 굳이 책이 없어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요. 거기에 QR코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굳이 안 찍어도 제가 파일을 140개를 다 드릴 거예요. 녹음 파일을. 한 140메가 정도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냐면 카톡으로 가고요. 압축해서 가요. G파일로. 푸셔서 쓰셔야 돼요. 푸는 방법 모르면 주변에 물어보면 돼요. 그냥 자신 있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게 알려줄 거예요. 이게 듣는 방법. 그럼 계속 듣고 따라하는 방법. 그것도 안내까지도 제가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동영상이 있으니까 압축 푸는 거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 보내드릴 테니까 문제는요. 좋아. 내가 좋은 목소리 만들 수 있어. 해서 했다. 며칠 할까? 3일은 또 많이 하는 거야. 하루 하다 말아 보통. 왜냐면 돈을 안 냈으니까. 자, 우리 헬스장이요. 예를 들어 헬스장. 헬스장 3개월간 공짜로 이용하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열심히 안 한다.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공짜니까. 본전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그중에서 개중에
정말 똘똘한 사람은 가서 하죠.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게 자기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뭐 좀 뭐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좀 상담해 드렸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또 계속 또 제가 올 거니까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5분 정도 쉬었다가 플래너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밖에 음료수도 좀 있고 물 좀 드시기 바랍니다. 잠시 쉴게요. 이거 출석부 안 쓰신 분은 여기 처음하고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쓰셨나요? 저는 발음이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상당히 좋으세요. 예. 기대되는 유망 주세요. 신동. 영업의 신동. 이게 보험이랑 자동차랑 좀 달라. 이 자동차는 퍼포먼스가 좀 강해야 돼. 아니 보호하시는 분 저렇게 퍼포먼스 강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어. 근데 잘하고 계세요 지금. 퍼포먼스가 강해야 돼. 아 이제 평소에 말할 때는요 신경 쓰지 마시고 교재를 잡고 또박또박 자꾸 벌려서 발음하는 훈련을 하세요. 예, 진짜 안 벌리시네. 몰랐어요. 우물우물 내세요. 그 좋은 구조를 갖고 계시는데 목소리 참 좋으신데. 예. 아 직급 세미나 때 잘하셨어. 잘하셨어. 네. 예. 감사합니다. 아 휴대폰 안녕하세요. 좋았는데. 예. 아 제가.